우와우, 너 뭐야? 너 뭐야? 너 무슨 검이야? 자식이 비 오는데 너왜 있어? 너무 자식. 자, 오늘 이곳은 바로 인도네시아 정글입니다. 아하. 자, 이것은 바로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남쪽에 있는 헐리문산입니다. 헐리문산. 자, 만천의 곤충 투어. 오늘은 헐리문산 편입니다. 자, 근데 날씨가 아주 번개치고 비가 오고 난리 다니었는데 살짝 소강 상태가 됐습니다만 보시다시피 비는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많이는 안 오지만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글 속에 들어온 이상 포기란 없습니다. 지금 원정대원들은 산으로 둘러보러 좀 떠났습니다. 만천은 지금 첫 번째 등화 채집 장소에 와 우와 아이고 모기야 아이고 모기야 아이고 모기야 남아 있습니다. 왜 만천은 뭐 이곳에 많이 와봤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수경지를 한번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 이야 아주 뭐 거대하게 만들어놨군요. 이야 이렇게 쭉 있고 여기 아예 그냥 파인애플인가 이런 거로 딱 해놓은 것도 있고 이곳에 이제 등화가 설치돼 있고 이야 이 나무도 크다 이 나무도 크다 있고 와저 밑에 저 정글에서 이제 곤충들이 불을 보고 날라와야 되는데 비가 그쳐야죠. 아하, 그리고 이쪽은 또 이제 헌터들의 이제 수경지도 딱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쪽 편도 또 이쪽 편 저쪽 숲에서 이제 곤충들이 날라오겠지요. 저쪽 숲에서 좀이 나무들이 가리긴 했지만 사이사이로 빛이 나갈 거고 그러면 곤충들이 또올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이제 우리가 올라왔던 길입니다. 완전히 뭐 어휴, 나무들이 뭐 장난 아닙니다. 큼직큼직합니다. 자. 오늘 만천 헐리문산 등화 채집은 이곳에서 시작입니다. 날씨가 조금 비가 와서 그치길 바라보면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야 멋진 장면 인도네시아 자바섬 헐리문산입니다. 많은 곤충이 날라오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따가 뭐그 곤충 대원들이 또 곤충을 채집해 오면 영상 한번 찍어 보고요. 지금 현재 이 풀숲에는 뭐 대벌레나 메뚜기 이런 것들이 지금 톡톡 튀어다니게 하는데 다른 것들은 비가 오는 관계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늘이 조금 자, 들리십니까? 천둥 소리. 아이고, 천둥 소리 정말. 에이, 이야, 이 밑에 이거, 우. 아, 화면상으로는 환해 보이지만 아주 뭐 구름이 꽉찬 그리고 비가 계속 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멋진 장면이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장면 아닙니까? 이 장면이. 저 인도네시아 자바 헐리문산 등화 채집 첫 번째 채집 장소의 자세한 전경을 지금 동영상에 담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진짜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폐가 완전히 정화되는 느낌. 아, 숨을 들여 마시니까 그냥 맑은 공기가 샥 맑은 공기일 수밖에 없죠. 여기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와, 속속들이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좀더 근처의 전경. 야, 이 풀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자,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죠. 풀들이 벌써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야.
어휴, 이 나무 이거 뭐 어마무시합니다. 높이가. 진짜 이 맑은 공기 폐를 완전히 정화시키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또 열심히 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몸은 볼수록 기분이 좋아집니다. 일단은 이 수종들이 이제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예. 이야, 이거 진짜 동영상으로 담지만, 동영상이 지금 담고 있지만, 동영상으로는 표현할 수 없는, 예, 그런 느낌입니다. 이곳은 진짜. 예. 진짜로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강원도 한골에 들어오면 공기가 좋지만은, 야, 여기 진짜 너무 공기 좋습니다. 아이고, 말벌이 한 마리 날아다니네. 다리가 흰 말벌. 예, 종종 보이죠? 인도네시아 오면은. 자식, 비 오는데 왜 나왔냐? 비 오는데 왜 나왔냐? 자식아. 자, 하갈리문 등화장소 소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인도네시아 정글 곤충 투어 굿.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